집밥이 무척이나 그리운 날. 철수! 옥자! 옥자 아니야, 여기요. 숙자! 숙자! 대답 안 하면 넘어가요. 숟가락만 들고 가도 괜찮은 곳. 이거 쓰죠. 번호표예요, 번호표. 없으면 못 먹어요. 아, 옥자입니다, 이게 옥자.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우리 집사람 유령하고 비슷해가지고. 뱃돌에 놓인 신발들만 봐도 반가운 마음이 울컥. 손님 말코 왔습니다. 오늘 기다리셔가지고. 아, 예. 아이고. 맛있겠다. 저 냉면 벌금 내셔야 돼요. 이 한 숟가락이 얼마나 먹고 팠게요. 여기 박작장이라고 우리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만드는 장인데 이게 맛이 좋아요. 묘미가 있다. 진짜로 엄마 해주는 옛날 그 맛 생각나요. 아우, 괜히 엄마 얘기한 눈물 날라 그런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엄마 생각은 눈물 날라는데. 몽글몽글 마음까지 쓰다듬어 주던 그 손맛 다시 볼 수 있다면 굽이굽이 산골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밥심 찾아 강원도 태백으로 떠납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그지없는 산골의 부엌. 이 집 부엌 최고 장점은 이 콩선생이랍니다. 허리 굽혀 떠받들어야 할 귀한 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콩 들고 가다가 엎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날 죽도록 맞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것처럼. 이건 뭐 저 처음 들어갈 시기에 뭐 많이 혼났지. 혼나기도 혼나고 콩만 씻고 하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아니, 딸은 뭘 잘 못하는데? 아니, 다 못하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다 못해. 개인들은 다 못해. 그래서 이 부엌의 진짜 주인은 아직까지는 옹랑 여사. 여사 손 거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답니다. 처음에는 바가지로 그냥 둡다가 완전히 그냥 그 주스 그런 모양으로 형태로 나와가지고 엄청도 많이 두부도 안 되고 혼난 적도 많거든요. 엄마가 계실 때 동안은 물조절은 엄마가 하시는 걸로. 덕분에 딸 지미 씨는 힘쓸 일에만 부름받는 부엌대기 신세죠. 100인분 된다고. 100개. 아니, 이렇게 더운 날이 쉽지 않아요. 아유, 쉽지 않고 말고. 이게 아침을 하고 나면 막 땀이 막 비옷해. 그 고된 일 이젠 물려줘도 좋으련만 옥낭 여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 요리 선생님인데 이놈 두부 앞에서만 서면 엄마한테 맨날 못한다고 듣고 저도 수업 갈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도 그러세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맨날 혼나요. 야, 콩하고 두부하고는 내가 박사야. 네, 뭐지? 박사님. 콩 박사님. 오늘 이게 뭐예요? 쭉대. 받치는 거, 두부 짜는 거. 나 처음 이 두부 할 때부터 이게 그래서 이리 여름 해가 따랐잖아. 이제는 기사리도요 다 망가져 딸고. 옥낭 여사와 같이 콩 선생 떠받든 동지랍니다. 그렇지. 이거 갖고 평상을 이제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손자 했는데 이거 이 죽대를 밀어내 줘야지. 하루도 거르는 법 없었으니 그 곱던 손도 마디마디 굵고 거친 손 된 세월. 엄마 손맛이 이리 뜨거운 맛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자르면 잘겠어? 못 자지? 손 뜨겁죠? 아, 뜨겁지. 짜는 것도 본인이 짜셔야 된다고. 진짜 엄마 손을 보면 이 간절이 30년 동안 이 뜨거운 콩물에 그냥 다 익어버렸다 그래야 되나? 같이?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내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지 싶어 시작한 것이 산골 두부집. 그래도 덕분에 아이들 이 손으로 키워냈으니 옹낙 여사는 이 두부만큼 고마운 것이 또 없답니다. 완전히 행복하세요. 제가 두부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하십니다. 그래 이제 몽글몽글해 올라오지게가. 그 손 거칠어질수록 몽글몽글 꽃처럼 곱게 피어오른 것이 옹낙 여사 두부 맛이었으니까요. 들어가봐요. 얼마나 이제 구름 같은데? 솜사탕 같아. 아, 그냥 후루루. 자, 오늘도 김 여사의 손두부는 100점인 듯 합니다. 한번 드셔보셔. 진짜 후루룩 넘어가네. 후루룩 넘어가는 그 맛 처음 본 것은 동네 사람들. 옹낙 여사 손맛 아깝다며 등 떠민 게 산골 두부집의 시작이었죠. 여기가 지금은 식당인데 예전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에요. 여기가 작은 방. 딱 들어오시면 이게 보이죠? 트리. 이렇게 예전에 시골집이 작았잖아요. 옹기종기. 요 틀, 작은 방, 작은 방, 큰 방. 여기가 제가 이제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한 집이 이제는 식당으로 변했죠. 여기가 또 저만의 이제 제가 3남매인데 남동생만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니까 이제 저만의 또 작은 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숙녀가 되면서 이제 비밀의 공간, 저만의 작은 방 그 문이 아직도 50년 세월의 동안 그냥 있는 문이에요. 이 문이. 그 소녀가 18이 되던 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손수 지은 그 집 한켠에 밥집을 차렸습니다. 산골 두부집은 3남매에게는 나고 자란 집. 사람들은 이제 그 집으로 엄마 손맛 보겠다고 찾아온다지요. 옹낙 여사가 만인의 엄마가 된 것은 바로 그 사연. 오늘도 밥집은 문전성시입니다. 손님은 많이 퍼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셔갖고.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 냉기면 벌금 내셔야 돼요. 예, 난 벌금 내야 돼. 옹낙 여사 손 거치지 않은 것 없는 이 집 순두부 밥상을 가장 맛나게 먹는 법. 10년 단골이라는 이분들이 알고 계신답니다. 아, 이거는 원래 이제 된장 맛이에요. 된장. 여기 박자장이라고 우리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만드는 장인데 요미가 있다. 옛날에는 이거 하자면 새복에 나와서 맷돌 갈아가지고 그래 준비해가지고 그래 어머니들이 그래 하고 옛날에 어머니들 고생 많았죠. 진짜로 엄마 해주는 옛날 그 맛 생각나. 아우 괜히 엄마 얘기하면 눈물 날라 그런다. 아우 가. 우리 엄마 생각 눈물 날라 그래. 몽글몽글 순두부가 목구멍으로 후루룩 넘어가면 그리움이 찬이 되는 한 상, 눈가가 시큰해지는 한 상. 그리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 옹낭 씨는 오늘도 불 앞에 보초 서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아, 저요? 이제 가게 끝났으니까 이제 저 제2의 놀이터, 저만의 놀이터 가고 있어요. 부엌에서는 기 못 펴던 지미 씨가 기 활짝 펴낸 곳. 이거는 한매식, 이거는 홍매식, 이거는 이제 오디라고 그러죠. 우리가 뽕이라고 말하는 오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산에서 이거는 직접 제가 딴 오리지널 산딸기예요. 엄마 손맛 찾아 고향 왔다 요리 선생이 된 지미 씨는 이 맛이 그리워 여기 눌러 앉았답니다. 얘는 어릴 때 조금 허약 체질이었는데 항상 대화리가 심할 때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타줬는데 그게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 손을 약손처럼 금방 안 아프고 괜찮아졌던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거죠. 이 집 찾아오는 일은 지미 씨에게도 엄마 손맛 보러 오는 일이었다죠. 오늘은 그 엄마만을 위한 한 상을 차려볼 참입니다. 토마토 고추장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그 비빔국수를 좋아하세요. 이 양념을 맵지도 않으면서도 맛있어요. 순한 맛의 순두부 장인인 옹낭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매콤한 이 고추장 맛. 달콤 쌉싸름하다 못해 매콤한 인생 산 그녀에게 딸 지미 씨가 올리는 한 그릇의 헌사입니다. 제 꽃이 있대, 이문에 가득하게.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마다 매일 두부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맨날 순두부만 먹을 순 없잖아. 어머니, 따님은 자주 해주시죠? 잘 안 해줘요. 잖아, 잘 안 해주는데 오늘 이렇게. 네, 김 여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오늘 맛있게 먹는다. 국수 먹어야 힘도 나고 기분 좋네. 또 시원한데 또 이런 데 또 앉아가고 안 그러면 여기서 뭐 만약에 먹을 일이 뭐 있어. 아이 키우면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조금 뭔가에 부딪히고 힘들 때는 가장 생각나는 게 진짜 뭐 주사나 이렇게 좋은 약보다도 엄마의 밥이 그립더라고요. 어쩌면 엄마 손맛만큼 그리웠던 건 이 미소. 굽이굽이 산골로 돌아오길 참 잘했습니다. 늦은 점심 먹고 향한 곳은 과하게 널은 텃밭. 상추를 하도 손님들이 많이 잘 드시니까 따도 이게 너무 빨리 그러니까 이게 아마 3차 심어 놨던 상추가 이 텃밭이 이 집 맛의 또 다른 비밀이랍니다. 거의 저희는 시골이니까 자급자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농사를 지어서 고기하고 기름만 빼고 전부 다 농사 지은 걸로 저희가 먹고 하는 거죠. 집에 뭐 밭이 있으니까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엄마들은 왜 빈 땅을 그냥 못 놀리는 걸까요? 오이가 이제 또 오이 아이고 이거 이제 안 따서 늙었다 야. 야 이거 안 따가지고 봐라. 저번에 따라니까 안 따더니 이게 늙어갖고 이거 봐라 얘가 이거. 그래도 이쁘구만. 아이. 아이고 우리 총각이 이제 다 컸네. 군인 가고. 야 최고. 아. 어떻게 왔어? 어? 뭐 바로 버스 타고 들어왔죠. 뭐 시간 남는 게 시간인데. 아,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 아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군의를 가요. 한 번 왔다 가라고 이제 기다렸는데 보고 싶어서. 아, 야를 내가 이렇게 키워놨어. 유봉 씨를 업어 키운 건 옹낭 여사. 태백 갔다 돌아오면 보고파서 전화통에 불이 나니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 키운 첫 손자가 군대를 간답니다. 첫 손주니까 이뻐서 내가 힘이 들어도 야를 막 얻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그래 이만큼 키워서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니까. 가기 전에 한 번은 봐야죠. 저 키워주시고 다 그러셨는데. 야, 이번 거 밥 먹었어? 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올라왔어.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그래 가자. 밥 가자. 먹어.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랑 엄마랑. 먹었냐는 사랑한다의 다른 말. 옹낭 여사 부엌을 오늘은 지미 씨가 빌렸습니다. 지미 씨도 엄마거든요. 먹고 힘내서 잘 다녀오라고. 오늘 메뉴는 순두부 대신 전복 돼지갈비찜. 우리 아들 좋아하는 전복 갈비찜 가져왔습니다. 갈비 소갈비찜이요? 기지예요. 너가 좋아하는.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한 엄마 밥상입니다.
우리 유봉이가 군대를 간다는데 할머니는 뭐 순두부 빼기 해준 게 없고 엄마 봐라 이 갈비 이래가 아들이 온다고 이 갈비 해가 주는 거 봐라. 사실 뭐 갈비보다 두부가 더 맛있지 뭐. 더 맛있어. 이렇게 순두부를 제대로 먹는 20대 청춘이 또 있을까요? 유봉 씨에게 엄마 맛은 할머니의 순두부 맛. 맛있어? 이게 먹고 싶었어? 먹고 싶었어. 많이 먹고 가. 어른도 그러시잖아요. 자식 먹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든든하다고 그런 마음이 이제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또 괜히 또 군에 간다니까 괜히 또 울컥해지고. 이 두부가 생각이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막 가끔가다 생각 많이 나고 그랬는데 군대 가면은 더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 뜨겁게 살아내다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인생의 여름날이 찾아오면 이 산골 밥집에 한번 들러봐야겠습니다.